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4651. 311에 91이군요. 이거 뭐야? 작아? 화면. 뭔가 전픽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야. 싹 다 이벤트를 입는. 아케인 쉐이드 15성 가의 10짜리군요. 피방불이 세미의 언밸런스 하다 무기는 아케인 쉐이드 들고 가는데 나머지 템이 17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망토 하나 있네. 마마마 제일 좋은 옵션이긴 하지. 짝대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휴대폰으로 보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뭐 하시는 잠깐만. 것만십니까? 일단 시골 서비라서 거의 다 직접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네네. 템부터 지금 해야 될지. 아이템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거의 경매장을 검색해봐도 마음에 드는 게 그래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는 탭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요. 다 AD가 레어라서 그렇죠. 맞추긴 다 새로 맞추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끼고 있는 거는 팔고 새로 맞추는 거를 추천하시면 될까요? 네, 살수 있으면 사는 게 좋긴 하죠. 전체적으로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그거 뭐죠? 네. 마이닝도 들고 와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어떤 템부터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나온 거를 먼저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오는 것부터. 일단은 메코 한 짝은 들고 오셔야 되고, 네, 맞아요. 도미도 한짝 들고 와야 되고. 하루타 위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하루타 세부터 먼저 맞추려고 하는데, 네. 장신구가 우선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좀 애매한 게, 메커를 당장 바꿔도 도미랑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쓰고 있다가 나머지 먼저 맞추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어차피 별도 다 달아야 되고. 그렇죠. 입니다. 장신구는 어차피 나중에 확 바꿔야 돼가지고요. 네. 반지도 지금 뭐 마이스터링 17성 달고 온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고, 잠재를 높은 걸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17성이랑 에디셔널 에픽 위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윗잠. 네. 윗잠재 말고 추업하고 에디 별 쪽을 신경 위주로 사는 게 좋죠. 뭐 에픽 있으면 에픽 사도 되긴 하죠. 나중에 네. 유장 같은 걸로도 할수 있으니까. 물론 옵션을 띄워야 되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요, 지금 같은 거. 뭐, 빨리 끼고 싶으시면은, 직접 작하는 수밖에 없고요. 추업하고 이제 AD 해가지고. 네. 뭐, 이제 좀 깔끔한 거 사고 싶다 하면은 기다려서 사는 수밖에 없지요. 아, 그럼 이벤트링은 하나를, 마이링을, 마이셋을 좀 봐야 되나요? 아, 마이셋을 가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마이스터 이어링 마이스터 링보다 이게 더 안 좋으니까요. 아, 겨울이라는 네. 리스크가 있어갖고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마이링은 끼긴 껴야 돼요. 결국에는 마이링이 별이 22성까지 달리는 것도 있고요. 확실히 이벤트 링보다 마이링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비웃은 겁니까 지금?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 이 정도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